5번 카메라 얼른 식당으로 가보자. 점심시간 모든 작업자의 집결기는 이곳 구내식당이다. 본사와 협력업체 할 것 없이 이곳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일본에서 밥 많이 먹는데 우리 일을 잘할 땐 밥을 잘 못 먹어. 그래서 부끄러워서 밥 조금 먹어? 뭘 부끄러워 조금 먹어. 출근 이후 가장 마음 편한 점심시간. 푸짐하게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식당에서 마주친 분들 대부분이 50을 훌쩍 넘긴 어르신들. 20년 이상 배를 고치며 살아온 분들이다. 젊은 사람들이 오실 때 관광하면 60대라. 60대. 아, 그래요? 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안 올까요? 힘들지. 네. 위험하죠. 더럽지. 네. 임금 빡가지 우리 담배 아이가. 네. 사람 1년 가까이 사지대고 내고 남는다는 거. 오후 12시 반. 현재 온도 섭씨 32도. 식후 나른해지는 여유 시간. 관찰팀. 천막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포착. 8번 카메라 뒤따라 가보자. 포대 위를 훌쩍 넘어가는 이분들. 근데 이게 뭔가? 오리라면? 선박 표면에 녹을 날려버린 구슬아니던가? 이걸 포대로 쌓아둔 공간에 왜 사람들이 모였을까? 8번 카메라도 점프! 쇠구슬 포대 침대! 이미 만 원이다. 흔들림 없는 편안함으로 수리 조선소 직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 근데 처음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뭘까? 원래 여기를 자주 쉬세요? 예. 어. 뭐 마땅히 쉴 자리가 없으니까요. 아, 여기가 좀 그 쉬기에 제일 편한 장소예요? 뭐 이제 걸을 주고 하니까 날씨 더운 날에 이제 마땅히 쉴 자리가 없잖아요. 다 끝나고 그러니까 뭐 그대로 쉬는 거죠. 이 정도면 이곳 수리 조선소 최고의 명당 자리 아니겠는가?